그러면 체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야 돼. 먹을 때, 우리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돌아가. 딱 잡았을 때. 원래는 이제 계속 이렇게 눌러줘야 돼. 이렇게 감으면 별로 힘이 없어. 원래 눌러주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꼬아줘야지. 물이 안 들어가지, 다음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돌려줘. 다시 한 번. 딱 눌러보면 이제 깨끗하잖아. 자, 이거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두 개 와요. 이렇게 좀 깍깍 다녀요. 선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이렇게만 해놓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보통. 근데 원래는 체조를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가요, 이렇게. 그럼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물이? 이렇게 끝을 다시 이렇게 해줘야 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요. 거의 할 때. 이렇게 해놓을 거야, 아마. 여기도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보긴 했는데, 거기까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감아갖고 했어요. 그냥 감아갖고 감기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저기를 다시 한번 감다면 어떻게 감아야 돼요? 원래는. 그때 다 벗기고 감아야 돼요? 아니면은. 아니, 이게 너무, 여기 같은 경우는 싸준 것 같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잖아, 다 이렇게 감거든, 보통. 이거 숙달이 돼야 되지. 시험이 안 되면 안 돼요, 그게. 이렇게 올려갖고 다시 이렇게 해서 딱 가보면 물이 안 돼가지고, 물 자체가. 딱 해갖고 다시 돌리고 뒤로 다시. 야, 이걸 이렇게 이제 해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시 감아준 사람도 있고,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묶어준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감아갖고. 이게 귀찮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를 감고 이렇게 타이로 이렇게 한번 딱 묶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안전하고, 이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양쪽 벌려가지고 이렇게 감춰줄 거야.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안 들어가. 이렇게 하면 물이 좀 안 들어가. 이렇게 사이. 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타이로 묶어도 되는데, 타이로 오래되면 또 떨어져요. 여기 딱 해놓으면 이 정도 안 풀려요. 풀려. 오, 다르네요. 깨끗하죠. 보통 하면 이렇게 끝에만 딱 해가지고 양쪽 벌려가지고 할 거야, 뭐. 깨끗하게 한다고. 근데 실제로 안 되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선이 똑같은데. 이제 반대로 올라가지. 선이 이게 바뀌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우리가 저기 스위치가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예? 네. 이렇게 이 역할을. 네. 이 역할을 해주는 거야. 저기서 스위치가 위치를 좀 바꿔줘, 이렇게. 네, 완전. 예. 이렇게. 봐봐. 네, 넣어놓지. 아니, 지금 경기가 이렇게 들어오고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아. 네.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 날마다. 그게. 저 스위치가
저거 스위치가 우리 아까 안전 교육할 때 예, 스위치가 이렇게 보면 이 스위치가 이렇게 내려가라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 선이야. 근데 저기 스위치에서 반대로 이렇게 요 위치를 바꿔줘 그렇게. 그래서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 한 거예요. 그냥